했거든요. 근데 여름이어서 어깨끈이 없는 옷들도 많이 입는데 제가 어깨끈이 없는 옷들을 엄청 많이 입어요. 왜냐면 제가 어깨랑 쇄골이 좀 이쁘거든요. 겨드랑이도 이쁘고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그 옷숄더만 모아가지고 룩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거시기 이 약간 숭한 방지 우마루 망토를 한번 쳐내볼게요. 자, 샤라라라라라라라라. 아, 너무 야한데. 김수련 선수. 선정적이에요. 김수련 선수. 아, 몸매가 너무 좋아요. 김수련 선수. 자, 이렇게. 자, 망토를 쳐내봤어요. 제가 진짜, 근데 좀. 살이 많이 빠졌죠, 이러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까지 마르진 않았었거든요. 제가 근데 유튜브 친구들에게도 보여줬자면, 여기 살들이 많이, 겨드랑이 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쁘다. 몸매 좋다. 겨드랑이가 이렇게, 네. 이렇게 된다는 거. 겨드랑이를 이제 밥 공기로 쓸수 있는 그런 겨드랑이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와, 엄청나죠?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아프지 말고 밥도 많이 드시고요. 이게 제가 팔 운동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뭐 살이 빠져서 이렇게 되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아무튼 룩북 세팅을 해볼까요? 자, 하의는 약간 이런 돌핀 팬츠로 입어봤고요. 뚜루뚜루뚜루뚜루 오말라. 근데 원래 이거보다 더 말랐었거든? 근데 오늘 보리차 마시면서 조금 코로나 나으시면 격기지원금 받으세요. 게시판에 링크 올렸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원래 이거보다 더 말랐었는데 제가 그 뭐야 물 먹어가지고 배가 좀 나와서 수분이 좀 찼어. 자 오시고요. 이게 옷이고요. 밝기를 좀 높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진짜 약간 몸이 조금 모델 같네요. 오늘 그렇네요. 와, 자. 난 이러고 찍어야겠는걸? 너무 조용한가? 근데 이거 브금 키면은 내 목소리가 안 들릴까? 오늘은 조용하게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네, 오프숄더 룩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끈이 없는 스포츠 브라를 입고 왔습니다. 네, 트위치 규정을 어기지 않는 그런 복장이고요. 옷은 이렇게 윗옷은 좀 여러 개 있고 바지는 적게 있습니다. 윗옷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이게 요즘은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입더라고. 특히 이런 옷들을. 이런 어깨끈 없는 옷들을. 네. 오프숄더를 많이 입더라고요. 저 말고도. 저도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부터 입을까? 지금 바지에다가 입을 수 있는 윗옷을 입어보자면,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이 윗옷은, 자, 다 근데 약간 님들이 보기에 좀 생소하죠. 이걸 옷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었을 텐데, 네, 옷입니다. 네, 팬티가 아니고, 이게 남자 옷에 비해 여자 옷이 되게 크기가 작아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탱크탑이에요. 네, 목에 차는 게 아니고, 네, 아니고요. 강아지 옷 아니고요. 애기 치마 아니고요. 네, 수건 아니고요. 얘는 제가 방송에서 한번 입었었던 그런 탑인데, 한번 입었나? 두번 입었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고요. 네, 약간,
게임보이인가? 그 패드라고 하네요. 한번 입어볼게요. 자. 차! 이렇게 입혀집니다. 그러면은, 짜자잔! 짜자잔! 이렇게 되죠. 약간 게임 좋아하는 그런 여자인 척 하고 싶을 때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이다. 라는 거. 이 친구는 밖에 입고 나가 있는 거는 조금 에바일 것 같고, 방송할 때, 네, 몸에 좋아 보이고 싶을 때, 그럴 때 입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얘는 따로 코디를 하기에는 그래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자, 1번 옷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플레이스테이션 하러 갈래? 우리 집에 게임보이 하러 갈래? 우리 집에 닌텐도 스위치 하러 갈래? 우리 집에 야추 하러 갈래? 자, 그런 옷이고요. 네. 1번 옷입니다. 1번 게임 순위 착장이었다. 자, 다음 옷은 요. 다음 옷은 조금 밖에서 입고 다닐 수 있는 옷으로도 입어보자면, 이걸 입어볼까요? 이게 새로 산 건데, 네, 탑이에요. 탑이고, 여기 약간 이렇게 셔링이 있고, 네. 얘는 바지랑 같이, 청바지랑 같이 입으면 이렇게 어울릴 것 같네요. 자, 입어보겠습니다. 다들 이옷 크기가 좀 생소하구나. 근데 옆에 이렇게 좀 셔링이 있고, 얘는 히프나틱이라는 홈페이지 그옷 사이트에서 샀고요. 네. 몸매가 좀 좋아 보이죠? 이건 약간 워터밤 페스티벌 이런 거갈때 좋을 것 같고, 바지를 제가 갈아입을 건데, 바지를 좀 갈아입고. 올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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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 딴딴딴. 차, 아, 이거 아니구나. 차,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자. 괜찮죠? 잘 어울리죠? 이 바지는 러비러비라는 사이트에서 산 청바지인데, 제가 방송하면서 되게 그 트위치 규정에 맞는 바지를 찾았을 때, 이 바지가 좀 괜찮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 배꼽이 보이면서 앞니살도 안 보이는 그런 바지라 괜찮은 것 같고, 이번 컨셉은 워터밤 페스티벌에 놀러 간 여자친구. 약간 그런 걸로 할까요? 가방을 좀 메자. 이 옷은 무슨 가방 메지? 요거? 아니 뭔 이상한 실이 걸려 있어 가방에.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됐다. 이 가방은 제가 한 4년 전에 홍대에서 산 건데, 아니야, 부산에서 샀다, 이거. 부산에 약간 서면인가? 좀, 아무튼 옷 파는 거리에서 샀는데, 라디오 모양이야. 진짜 이쁘지? 이뻐서 한참 잘 들고 다녔는데, 근데,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 근데, 이렇게 메고. 아, 약간 어떻게 해야지 좀 워터밤 페스티벌 느낌이 날까? 띡! 아, 좀 붉은 없나요? 약간. 안녕하세요.
혼자 오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셔서 그런데 커피 있으면 시간 한 잔 어떠세요? 커피 있으면 시간 한 잔 어떠세요? 뭐야 유머야? 아 죄송해요 밥 떠가지고 따라빠라 띠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 파타 아 오토밤 너무 신나 난 무슨 인싸 여자 약간 그런 아 너무 즐거워 약간 이런 패션입니다 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등장 틱틱틱 틱틱틱틱틱 짠 해드릴까요? 틱틱틱 아아 자 이번 룩이었어요 어때요? 어떤가요? 아 물을 쏘라고 탁 얘는 그쵸 제가 원래 룩북할 때 조금 옷들이 이상한 옷을 많이 입는데 오늘 옷은 너무 정상이라서 님들이 좀 재미없지 않나 싶네 아 원래는 이거보다 좀 더 특이한 옷들을 입는데 그쵸 자 그러면은 3번 입어보겠습니다 3번 옷은 무엇을 입어볼까나 지금 바지에다가 입을 수 있는 옷을 한번 입어볼게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아, 요거 입을까? 자, 얘를 한번 입어볼게요. 자, 이 친구는, 민트 색깔 탑이고, 별로 막 딱히 특징이 있지는 않은데, 네, 특징이 없네요. 이건 제가 방송할 때 입으려고 샀고, 방송에서 한 번인가 입었어요. 아 손수건인 것 같다고? 아 그렇게 작은가? 식탁보 아니야 야 김수련 너 방에서 또 뭐하고 있어? 영미라도 그렇게 입으면 배아리에 이거 사 그렇게 입으면 감사합니다 뭐야 기승전 감사합니다 자 이걸 입어보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팬티예요? 팬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커요? 팔토시? 님들 팔이 이렇게 두꺼워요? 이상해. 자. 쳐내고. 이 옷을 입고. 얘는 흰 바지에 입어도 괜찮을 것 같다. 자. 딴딴딴, 따라라따라따. 따라따. 자. 밑으로 입으면 늘어나니까 보통 위로 입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입는 옷이고요. 아, 더워라. 바지도 한번 갈아입어 보겠습니다. 이게 그 조이는 부분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조이는 게 아니고 여기가 밴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위에만 조여지는 거라 그렇게 답답하진 않아요 근데 이런 옷 입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자유성이 약간 떨어져 어깨끈이 있는 옷을 입을 때보다 약간 그런 일이 별로 없긴 하지만 혹시라도 내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조금 불편해 아 혹시라도 내가 너무 활동적이게 굴다가는 내려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될까? 자 바지도 이번엔 얘로 흰색 스키니로 갈아입어 볼게요 자 다녀오겠습니다 제가 바지까지 캠을 키고 갈아입기에는 이런 스키니를 건전하게 갈아입는 법을 잘 몰라서 아이고 아이고
아니 이걸 왜 소리를 들어? 아유 뭐야? 입었습니다. 짜자잔.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바지랑 이렇게 입어도? 이거는 조금 바지까지 길게 입으니까 이러고 밖에 나가도 될것 같은 느낌이죠? 네, 그쵸? 어때? 여자친구가 데이트할 때 이렇게 입고 온다 가능 안 가능? 가능 안 가능? 어울리는 액세서리? 이 친구는 귀걸이를 하면 어울릴 것 같은데? 이 귀걸이. 아이고. 뭘까요? 팔찌 아닙니다. 지하철 손잡이 아닙니다. 이렇게 귀에다가 끼면은 조금 더 약간 힙스터처럼 보일 수 있겠죠? 약간 좀 성숙한 여자친구처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가방은 모르매지. 얘도 이게 나을 것 같네. 야로 매겠습니다. 3번. 아니, 저기요,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그러니까 제발 자제해 주세요. 뭐가 나 여기서 뭐 했어? 자, 이거 클럽 인싸 같아? 아, 그래? 근데 약간 인싸 느낌이긴 해. 약간 흰색 스키니를, 난 스키니를 입고 외출을 잘안 하거든? 불편해서? 그래서 약간 인싸 느낌이야, 나한테. 3번! 빠밤빰빰, 빠밤빰. 망하다. 따라라라, 따따따. 오빠 왔어? 아, 나술좀한 잔만 사줘라. 지갑을 놓고 와서. 따따따. 이런 느낌? 자, 3번입니다. 개 싫다고요? 저요? 저개 싫다고요? 무슨 소리지? 왜 이래? 자, 아무튼 3번 인싸 패션이었습니다. 자, 이게 인싸 같다고? 어디가 인싸 같은 거지? 이 귀걸이가 인싸 같은 건가? 자. 4번 옷도 한번 입어볼게요. 수련님 그렇게 입으니까 완전 힙합 1도 모르는 힙질이가 힙스터 흉내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힙합 1도 모르는 사람이지? 아닌데? 힙합 완전 잘하는 사람 같은데? 얼굴이 인싸 같다고? 아닌데? 얼굴 아싸 같은데? 이상하다. 자, 이렇게 3번 옷이었고요. 나? 예쁘진 않지만 사랑스러워? 이건 칭찬이야? 씨, 나쁜 놈. 자, 다음 옷은,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많지가 않네. 이 정도 고맙습니다. 뭐야, 이게. 개 이쁘다. 자, 다음 옷은 요거 이거 탑 입어볼게요. 이 탑은 오프숄더 탱크탑은 아닌데 어깨끈이 안 보여야지 이쁜 옷이라 오늘 룩북에 추가했어요. 네. 이게 약간 옷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가방처럼 보인다? 아, 그런가? 자. 따라따라따.
따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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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입는 건가? 힘차게 달려라. 따라따라따. 이렇게 입고 어깨끈을, 아, 여기 등에 끈을 리본을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지금 제가 오프숄더 속옷을 입어서 이렇게 어깨끈이 안 보이는 거지. 원래라면 여기 이렇게 끈이 뭔가 이렇게 딱 있어서 약간 불편한? 뭔가 이상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 만한 그런 탑이고요. 바지는 얘는 청바지로 갈아입어 볼게요. 자. 아, 내가 옷을 너무 잘 입어줬어. 너무 잘 입어. 아, 이게 이게 사복이 아니라 안 사복을 입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오늘은 뭐, 또 어떻게 입어도 다 인싸 같다고 하네. 이상하네. 우리 애들이 이런 애들이 아닌데. 자, 이 옷, 이 복장에는 한번 머리를 묶어볼게요. 자, 여기 집게가 이렇게 있고요. 집게를, 새 집게를 써서 머리를 묶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마르니까 오태가 조금 나긴 하네. 평소보다 마르니까. 깨를 들어주고요. 이건 근데 진짜 홍대 약간 이런데 자주 역시 있는. 여성분들은 귀와 목이 보여야 이쁜 것 같아. 아, 진짜? 지금 약간 묶은 수련 vs 푸른 수련. 골라봐, 골라봐. 아, 그래? 오늘은 푸른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약간 묶으면은 목선이랑 어깨선이 보이긴 하는데, 근데 알수 없는 그 타켓이만 한 스푼 추가가 돼가지고, 그게 좀 별로야. 타켓이 향 추가 같아가지고. 좀 입고요. 아, 진짜. 왜다 타켓이 맘이냐고. 힘차게 달려라. 빨간 설레발. 자, 이렇게 입고. 얘는 약간 대학생 패션이네요. 그쵸? 이렇게 입고 학교 갈수 있을 것 같죠? 자, 이거는 제가 새로 산 씹덕 가방이고요. 네, 이렇게 탁 매면은 괜찮죠. 안녕. 안녕. 오늘 과제 했어? 아, 그 숙제 진짜 어렵던데. 아, 나 그럼 좀만 보여주라. 아니, 아, 내가 베깨진 않고 그냥 참고만 하게. 어? 아줌만 보여줘. 아, 내가 점심 사줄게. 돈가스 괜찮지? 고마워. 그러면은 이따 점심시간에 보자. 약간 그런 느낌? 자, 짜자잔, 짜자잔. 아, 너무 근데 옷을 잘 입는다. 4번 패션.
콜록콜록. 아니 나 병에 걸려버려서 아다시 몸이 안 좋은걸. 콜록콜록. 아 이런 건강하지 않은 스트리머 투수들은 좋아하지 않는 걸까나. 아 고마워요. 자 그런 4번 패션이었고요. 이거 여자친구가 이렇게 데이트에 입고 오면은 인정 vs 노인정. 이거 골라주시죠. 아 이건 괜찮아? 모래시계. 모래시계는 10번이 뭐야. 진짜 거의 그거는 진짜 많이 봤어요. 모래시계는. 이게 전화 벨소리야? 아 진짜 엄청나다. 진짜 내다시입니다. 아 이건 뒷모습도 이쁘네. 봐봐 뒷모습 괜찮죠? 짠 짠. 제가 리본을 좀 대충 묶긴 했는데 짠. 오빠 왔어?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자 4번 옷이었습니다. 아 오늘 옷이 다 너무 괜찮네. 아 너무 잘 입어졌네. 얘에다가 탑만 바꿔볼게요. 탑을 어디 갔지? 하나가 없네. 바닥에서 발견. 자 다음 옷은 얘로 갈아입어 보겠습니다. 바닥에서 발견. 자. 4번 입어보겠습니다. 얘는 리본을 묶어서 입는 탑이고요. 그냥 보기에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거는 옷같이 보여? 이건 또 뭐 가방같이 보이나? 네. 이렇게 입는. 긴팔같이 보인다. 시나몰로 같이 보인다.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우리 탑 누가 키웠냐? 아 개웃기네. 자 입어보겠습니다. 이건 방송에서도 많이 입고 시나몰로 카페 갈 때도 입었고 되게 야무지게 많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짜자자. 자 이렇게 입어서 걸어다니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이면 이걸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날 잡아줘! 이것도 아니고요. 네, 여기 이렇게 당겨서 리본을 묶고 쉬면 돼요. 리본을 이렇게 탁탁탁탁탁탁탁 이렇게 묶고 쉬어가지고 저는 좀 리본을 못 묶는 편인데 잘 묶으시는 여러분들은 이쁘게 한번 묶어봐요. 전 리본을 좀 그지같이 묶어가지고 어렵네요. 자 이렇게 입으시면 되고요. 네 이쁘죠? 이거는 약간 탑 중에서도 약간 귀여운 느낌? 보통 탑이 조금 인싸 같은 느낌 섹시한 느낌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좀 그래도 가와이한 느낌이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뭔가 좀 포인트를 줘볼까나? 팔에 뭘 할까? 팔찌? 이런 그 여름 패션은 좀 상대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상대적으로 허전해요. 허전해요. 그래서 좀 포인트를 줄 만한 게 있으면 좋아요. 네, 팔찌도 좋고 뭐 가디건도 좋고 그냥 밖에 다닐 때 이렇게 너무 다니면 시원하니까 저는 가디건을 좀 걸치고 다니는 편이거든요. 가디건을 입어줄게요. 자, 요런 흰색 가디건
이런 잔잔바리가지고 보온의 용도가 아니라 그냥 그 살색을 덜 노출하기의 용도에 가디건을 이렇게 걸치면 네, 됩니다. 이러면 그 몸매가 좋지만 유교 사상을 잘 아는 그런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자, 걸어볼게요. 5번. 좋다. 소주 광고 모델 같다. 뭐야? 공원에서 뭐야? 오빠 왔어? 아니 나좀 더워가지고 탑을 입긴 했는데 근데 가디건 입었으니까 괜찮지? 자, 뭐 그런 옷이네요. 어때? 인정? 인정? 이것도 데이트 옷으로 인정? 이보시오, 수련낭자. 무슨 저고리가 그렇게 해괴망측하오? 그 바지 저고리는 또왜 이리 파랗고 통이 없소? 아, 개웃기네. 이 바지는 근데 청바지긴 한데 스판기가 있어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 아, 저 너무 약간 오늘 칭찬만 하는 거 아니야, 님들? 왜 이러지? 우리 시청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닌데 이상하네, 이상하네. 네, 아무튼 가디건을 걸치면 아 약간 몸매가 좋지만 가린 척을 할수 있다. 그래서 좋다. 적당히 보수적인 척할수 있다. 자, 그러니까 가디건도 다들 하나씩 장만하시고 요것도 아마 히프나틱에서 샀습니다. 네. 자, 다음 옷도 입어볼게요. 다음은 그러면 약간 힙스터 옷으로 갈아입어볼까요? 짜자자자자. 이 탑은 이건 제가 사놓고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는데 혹시 멀어 보이시나요? 어디가 아프지? 여기가 아픈가? 개구리 아니에요. 아, 진짜, 원가가 낮아 보인다뇨. 여기가 앞 같은데? 여기 묶어야 되는구나. 자, 여기 묶고. 자, 이렇게 입어보겠습니다. 뾰로뾰로. 약간 미용실 가면은 머리에 쓰는 그런 거 같네. 아니, 돈 주고 산 옷들이야. 제가 여름이 되니까 초록색깔 옷이 너무 입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초록색깔 옷들을 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옷입니다. 아, 핏이 좀 별로네. 입고 나니까. 이렇게 셔링을 줄수 있고요. 리본을 묶고 바지를 이 바지로 갈아입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진짜 자주 입고 다니는 바지인데 방송에서는 안 입는데 사복으로 많이 입어. 수련동 중에 복식을 칭찬하지 않으면 안동분자로 분류되어 수련동 중에 어동요와 강제노역이 두렵기 아, 때문입니다. 저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네, 이 바지는 약간 이 색감이 조금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좋아하는 색감? 특이한 색감? 이런 바지 색이 없잖아요. 그리고 되게 하이, 뭐라고 해야 되지? 로우 웨스트야. 입으면은 배가 다 보여. 그래서 좋다. 한번 갈아입어 볼게요. 짜자잔. 이게 대체 어디가 간 거야? 짜자잔, 등장. 자, 이렇게 수련 등장했습니다. 이 바지는 아쿠비 클럽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샀고요. S 사이즈, M 사이즈 있었는데 S가 작을 것 같아서 M을 샀는데 M이 크네요. 네, 여러분들 잘 고심해보고 사세요.
네, 이 바지는 요즘 유행하는 그 로우웨이스트 바지라고 되게 밑에서 시작해서 골반이 막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그래서 좋죠. 자, 이건 이제 그래서 좀 옛날 사람 같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힙스터 같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효리 이런 사람들, 서인영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자주 입었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귀걸이도 끼고. 또롱또롱. 아, 210피트 고맙습니다. 우와. 오와, 끝이야. 아니, 이 방송을 보는 여자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원래 룩북은 여자들이 본다고요. 할머니가 손녀 니트 짜주다가 모자라서 맞는, 아, 진짜 개빡, 빡치게 하지 마. 아니, 룩북을 보는 여자들이 있어. 어, 뭐야? 진짜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아, 너무 기회가 줘. 왜 다르잖아. 이렇게 섣불러? 아니 그러니까 보고 가도 되잖아. 보고 가도. 옛날 사람들은 초록 색깔을 근데 진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보면은 항상 저런 걸 하더라고. 자, 이 옷은 팔찌도 한번 해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 안 돼. 안 돼. 안 깨졌지? 이거. 목걸이로도 끼고 팔찌로도 낄수 있는데 저는 팔찌로 낄게요. 이렇게 하시고 가방은 얘를 들어주면 되겠어요. 이 가방은 이번 여름에 잘 메고 다니고 있는 가방입니다. 너무 이쁘죠? 너무 반짝반짝하고. 자, 이렇게 등장. 아, 내려갈 것 같은데, 바지가. 내려가 본 적은 없는데, 좀 크다. 빠밤, 빰. 오빠 왔어? 얼른 캣모아에 빙수 먹으러 가자. 아이, 참. 얼른 PC방에 롯터챗 사러 가자. 아, 얼른 뭔데 사러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 옷은. 아, 뭔데 사러 해야 돼. 아니, 뭐지? 다 클럽 같아? 아니, 이 탑을 입으면 다 클럽 가는 여자처럼 보이는 건가? 주얼리 슈가가 활동하던 시대 아, 패션 같네요. 맞아. 남자들 울프컷 자기 컷할때 즈음인가? 옛날 패션. 아, 혹시 돈 있으세요? 제가 돈이 없어서 그이 니트를 너무 적은 거밖에 못 사거든요. 털실이 필요해가지고 혹시 1,000원만 주실 수 있나요? 제가 털실 사가지고 옷좀 니트로 만들어서 입고 싶은데 지금 털실이 부족해가지고 요 작은 옷으로밖에 못 입어요. 저 혹시 1,000원만 주시면 안 되나요? 자, 그 옷이고요. 5번? 5번 맞나? 6번인가? 5번인가? 여깄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싸. 자, 5번 룩이었습니다. 아, 6번 룩이었습니다. 아, 또 1,000원 고맙습니다. 아, 이 사람들 말잘 듣네. 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7번 옷도 갈아입어 볼게요. 자, 투표해서 우승하면 인스타 올려주심? 어? 투표에서 우승하면은 아마 반응이 제일 옷을, 좋은 옷을 오늘 방송할 때 입겠지? 근데 처음에 입은 옷도 나는 괜찮았어. 그냥 검은 탑에다가 검은 돌핀 팬츠도 괜찮았어. 자, 다음 옷은 이 친구로 입어볼게요. 이 친구는 제가 인터넷에서 또산 건데,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좀 달라요. 다른 애들이랑 입는 방식이. 얘는 입은 다음에 뒤에 코르셋을 고정해서 입는 옷이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우선. 게임 아이템이라고.
바지 내려가네. 자. 아, 어떻게 먹는 거지? 아, 됐다. 이렇게 묶고. 이것도 좋다고? 님들 왜, 오늘 왜 호불호가 없어? 왜 다 호야? 뭐야? 아, 이것이 이뻐? 아, 정말? 응, 천사야, 천사. 길이가 애매해. 나도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아. 근데 약간 이 옛날 같은 느낌이 좋달까? 뭐라고 해야 돼? 약간 레트로 같은 느낌이 좋달까? 얘는 목걸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목걸이를. 제가 아주 야무지게 쓰고 있는 초록색 목걸이를 해보겠습니다. 다들 날 너무 좋아하네. 이상하다, 이상하다. 나 저거 봤어. 관광지에 파는 손수건 가지고 만든 거지. 아니, 아니 목소리가 왜 기철이 목소리야? 뭐냐 이거? 아니 이거 왜 안 풀리지? 이상하다, 이상하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안 풀려? 아니 내 목걸이 이거 뭐야? 꼬였어. 목걸이는 안타깝게도 유기하겠습니다. 네, 목걸이는 유기하고 머리핀을 한번 차볼게요. 자, 이건 제가 사놓고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오늘 한번 써보겠습니다. 머리에 이렇게 어느 쪽 머리 할까? 여기 할까? 여기 이렇게 딱. 오! 귀여운데? 카와이 소조. 카와이 소조 됐으네. 자, 이렇게 매주고. 다음에 가방을. 아, 씨, 왜? 괜찮잖아. 어까야, 어까. 아, 얘는 이 가방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다. 자, 이 투수가 준 진주 가방을 매보겠습니다. 자, 7번! 7번 패션. 약간 꾸밀 줄 아는 요즘 인싸. 요즘 인싸 느낌.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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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가 너무 커요, 패션. 따라라. 따. 야, 안경도 이렇게 딱 쓰면 좋겠네요. 이상하네. 아니 이게 외출할 수 있는 복장이라고? 이건 당연히 외출할 수 있지. 이미 입고 외출한 적 있어, 이 옷은. 괜찮죠? 아니야, 미스매치 아니야. 힙스터 패션이야. 파판 유은아 같아요? 에헤? 유은아가 뭔가 많이 잘못됐다 됐음. 머리에 집게까지 하고 외출해봤음? 이거 요즘 유행이라야. 이거 새로 데뷔한 걸그룹들이 많이 끼는 거야. 진짜로. 이거 많이 해. 샤크라 아니냐래. 아니 진짜. 아이갈고도 고맙습니다. 수련할래? 아 뭐가 무거워? 안 무거워. 가벼워. 찰랑찰랑이야. 나 머리에 뭐 단 사람 좋아했네. 봐봐, 애들 좋아하잖아. 오빠 안녕. 많이 기다렸어? 아 빨리 놀러 가자. 씨, 할 말 없음. 선글라스 쓰면 멋있을 것 같다고? 오빠 안녕. 나 좀 멋있지? 여동생 컨셉? 오빠 나 용돈 좀 줘라.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와야 되는데 돈이 없다. 오빠. 오빠. 아 나 진짜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갚을게. 나 애들이랑 틱톡 찍으러 가야 돼. 나
나만 맨날 돈 없어가지고. 나도 엽기 떡볶이 먹고 싶단 말이야. 그런 느낌. 괜찮죠? 빠밤, 7번 파션이었고요. 선글라스가 있어야지 뭔가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이 나네요, 보니까. 자, 다음 옷 입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걸 한번 입어볼까요? 이 꼬다리를 왜 싫어하지? 꼬다리 호불호? 꼬다리 귀여운데. 왜 싫어해? 자, 윗옷을 갈아입고요. 이번에는 원피스를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자, 짜자자. 잠깐만, 바지 좀 갈아입고 올게. 내 머릿속이 내 머릿속이 너로 가득해. 처음부터 I want to spend. 난 네가 필요해. 내 마음이 아파. 내 마음이 아파. 너 때문에. 솔직히 나는 사랑을 잘 몰라. 하지만 겁이 나. 그래도 난 좋아. 예. 서투른 내 마음을 받아줘, baby. 자, 돌아왔습니다. 아, 근데 이 기본 착장도 이쁘죠? 그쵸? 뭔가 기본이 약간 눈나 약간 몸매 좋은 그런 눈나 같아. 자, 다음 입을 옷은 요겁니다. 뭔가 낯이 익으시죠? 한번 입어볼게요. 어떻게 입는 거지? 어디가 아프지? 여기가 아픈가? 아, 여기 링이 있으니까 여기가 아픈가? 자. 원피스였고요. 근데 안 어울리네. 좀 생각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잘 어울릴 줄 알았거든. 근데 별로네. 뭐지? 아, 그래? 어울려? 뭔가 이 길이가 애매하다 해야 되나? 아, 뭔가 좀 배가 나오는 거야. 아, 좀 뭔가 좀안 어울리는데? 치마가 애매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한요 정도 됐으면 어울렸을 것 같거든. 딱 이렇게. 자, 그치, 그치. 이게 약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찝으면 이쁠 듯? 네. 오늘은, 아니, 아무튼 입어봤고요. 가나다라 원피스고요. 7번 패션입니다. 7번 패션. 얘들아, 나할말 있어. 뭐라고 할것 같아? 아, 8번인가? 나 앞머리 정말
말고 해야 될 것 같아. 안녕. 아니 어때? 아니 어때? 아니 별로야? 자 아무튼 8번 패션 예 가나다라 원피스고요. 다시 한번 워킹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옷을 위로 이렇게 갈아입었다 보니 다 이렇게 그 앞머리가 망가졌어요. 자 이제 좀 괜찮죠? 고! 빠빠빠 타 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자. 이거는 제가 언제 한번 그 방송할 때 방송 착장으로 이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수수해 보인다고? 아, 그런가? 좀 근데 막 화려한 느낌이 없기는 해. 어떻게 아이유는 이게 잘 어울렸던 거지? 아 내가 입으니까 좀 이상한데? 좀 미시 같은데? 아닌가? 이게 맞나? 아닌가? 이게 맞나? 자 아무튼 갈아입겠습니다. 입는 게 조금 불편해. 입고 벗는 게 위로 벗어야 되나 봐. 자 갑니다. 이제 한 반 됐나? 반 했나? 어, 반 남았어. 자, 다음 옷은요? 다음도 원피스. 네, 원피스입니다. 바로. 짜잔. 요건데요. 요건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고요. 약간. 약간 미시 느낌, 약간 타키시밤 느낌 옷입니다. 이거 볼게요. 아, 익숙한 기분. 아, 뭔가 다른 자아가 약간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아. 안 오네? 어떤 것 같은? 어떤 것 같아? 자, 9번? 9번 룩이고 의문의 타켓이만 복장입니다. 짜자잔 반가워. 짜자잔 역시 클래식이에요. 아 이게 어떻게 클래식이야. 아 이게 원래는 치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피스로 입어도 괜찮네. 그쵸? 아 녹차 피콜로님 수련님 예쁘네요. 아 14개월도 고맙습니다. 수련할래? 그러니까 나는 약간 꾸밀수록 오히려 이상하고 약간 좀 수수하게 할수록 괜찮더라고. 아 이걸 아 발연기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아니야 아니야 이거 새로 산 옷이야. 전에 입었던 거랑 약간 달라. 타케시쿤 아줌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미안. 아 집에 들어오면 아마 감기가 옮을 거야.
아, 안 돼, 안 돼. 타케시 군이 안말 해줄 때참 좋았었는데. 얼른 나와서 다시 보자고. 약간 그런 느낌의 복장입니다. 자, 9번로. 빰빠라바, 빰빠람빠라, 빰빠라바, 빰빠빠빠. 아, 제가 봤는데 엉덩이살이 좀 빠져가지고, 원래 이거보다 힘이 좀더 컸거든요? 근데 엉덩이살이 좀 빠졌어. 이 살이 빠질 때 같이 빠졌어. 그래서 원래보다 몸매가 좀안 좋다. 목욕 가운 아니에요. 원피스예요. 슝. 이쁘죠? 자, 지금까지 옷 중에 뭐가 제일 괜찮나요? 이게 뭡니까? 이런 느낌이죠. 자, 고맙습니다. 다음 옷 입어볼게요. 다음 옷은 이걸 입어볼까? 이 착장은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입었던 착장인데 약간 사복 느낌으로. 자, 우선 이 탑. 여기 이렇게 반짝이가 네. 여기 이렇게 반짝이가 있습니다. 이쁘죠? 입으면 뭔가 좀돈잘 버는 느낌? 돈잘 버는 느낌이에요. 자, 입어볼게요. 빠빠빠빠. 그리고 치마는 이걸 입어보겠습니다. 원래 이 옷을 입을 때긴 치마로 입었었는데, 근데 짧은 치마로 입는 게좀더 사복 같을 것 같아서, 네, 이걸로 가져왔고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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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목걸이를 해주고, 우리 집에 있는 물건 중두 번째로 비싼 에그목 목걸이 차보겠습니다. 옷이 돌아갔나? 어디가 센터지? 아, 이렇게인가? 됐다. 아, 그리고 머리 풀고. 가방을 얘는 이걸로 매줄게요. 비비안 웨스트우드 가방이고요. 괜찮죠, 괜찮죠. 입고 외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이게 10번. 딱. 안녕, 오빠. 오빠밖에 할게 없나? 다시. 딱. 야, 너 뭐야? 너돈좀 있어? 아, 이것도 아닌데. 아, 뭐하지? 딱. 저기, 너, 나랑 같은 대학생 맞지? 아, 이것도 이상한데? 너, 저 학교 사람 맞지? 보험 파는 컨셉? 보험 팔것 같은 복장은 아닌데. 아, 복장 약간 미사 같다. 아만의 미사. 빠빠. 너가 키라? 자식씨. 아, 이게 발연기야. 그냥 하겠습니다. 자. 짠! 10번 패션. 와츄르겐나 와츄와츄르겐나 와츄르겐나 와츄와츄르겐나 와츄르겐나 와츄와츄르겐나 우우우 안 피어리사. 네, 피어리스 목걸이라서 피어리스 패션입니다. 아시겠죠? 르세라핌 패션입니다. 10번 옷이에요. 네. 얘는 반응이 괜찮네. 왜이 옷을 좋아하는 아, 도 같은 거안 믿어요. 거지? 좀 믿어보라니깐. 누나 한번 믿어봐. 아, 그래?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다 호평밖에 없어? 좀 기분이 이상해. 다음 옷은요.
자, 이제 마지막을 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옷은 여기서 윗옷만 갈아입어서 해볼게요. 자. 아닌가? 바지도 갈아입을까? 아. 이거! 제가 요즘 사복으로 야무지게 입고 다니는 탑인데요. 네, 사복으로 입고 다니는 탑인데, 바다가 그려진 네, 탑이에요. 이거 약간, 투수들이 좋아할 것 같은 옷은 아닌데, 아, 네, 멘틀이 아니고, 바다인데, 예, 투수들이 좋아할 것 같은 감성은 아닌데, 저는 약간 이런 게 좋더라고요. 네, 입어보겠습니다. 아, 이거랑 비슷해요. 아, 제가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짜! 짜자자! 아, 좀 작다. 자, 됐다. 됐다! 여기다가 얘는 탑을 좀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입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기분 좋거든요. 아, 그 시절 사람 같아요? 아, 그건 아닌데. 자, 입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최신 사람 같지 않아? 아니, 옛날 사람 같아? 일단, 어때요? 어때요? 가방도 매자. 가방. 얘도 여름에 향이 날 듯? 뿅. 아, 덥다. 아, 땀난다. 목걸이가 애매하다고? 아, 그런가? 참. 옷을 하나 말고 여러 개 걸칠수록 님들이 그 더 이상하게 보는구만. 잠깐만, 이걸로 해볼게. 좋고. 아씨, 아, 잘 안 돼. 아, 됐다. 짜. 하이. 자, 이거는 어떤 느낌이지? 11번 패션. 무난한 인싸? 바다 좋아하는 사람? 사촌 누나? 아, 어렵다. 11번? 약간 락 페스티벌 가는 인싸로 하자. 아, 락 페스티벌 가는 아싸. 야, 너 이번에 검정치마 신복 봤어? 난 콘서트도 꼭 갈 거야. 아는 척하지 마. 검정치마는 내 것도 먼저 좋아했어. 난 고등학생 때부터 좋아했다고. 너 검정치마 티셔츠 있어? 너 검정치마 솔로 콘서트 갔어? 너 검정치마 뮤직비디오 찍어봤어? 안 해봤지? 내 것도 좋아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와, 멋있다. 아, 역시 맥주 마시면서 보는 공연은 최고야. 그런 약간 락 좋아하는 아싸 패션이었습니다. 띠리띠리띠 빠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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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귀엽네요. 자, 다음 옷이 한 두 벌 남았어요. 이거 입어보겠습니다. 잠시만, 목걸이부터 빼자. 바로 빠졌다. 거리 빼고. 뜨뜨아. 자, 탑은 얘로 입어보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선비 방송이고 안 선비 방송인 거 아니고 그냥 룩북인데 왜. 자. 와, 밖에 빗소리 들리네. 이 옷은 제가 방송에서 한두번 정도 입은 옷인데, 여기 당기면은 셔링이 되고, 안 당기면 안 셔링이 되는데, 한이 정도로 입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고, 바지는, 아, 목으로 묶어도 돼요. 저는 근데 목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안 가리는 게 좋더라고요. 지하철이나 버스 탈때 조심해. 누가 이렇게 풀을까 봐. 아니 이걸 입고 외출은 못할 듯. 자, 그리고 바지는 돌핀 팬츠를 입을 건데요. 돌핀 팬츠 위에 돌핀 팬츠를 입을 수 있을까? 저잘 모르겠는데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자, 따라따라, 따라따라. 여기 이게 가능한가? 으으으으으. 뭔가 좀더 밖에 다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아, 약간 달라, 약간. 이 바지가 좀더 약간, 좀덜 남사스러운 느낌이야. 입고. 간수해야 될 줄이 두개 늘었네. 아, 줄이 많다. 이렇게 입고, 얘도 아우터를 입어볼까? 별론가? 아, 팔찌를 계속하고 있었네. 자. 자라라. 자, 이거 보았어요. 어때요? 아, 없는 게 낫네. 쳐내겠습니다. 자, 12번 패션이고요. 이건 약간, 더위를 많이 타는 옆집 누나 느낌? 아, 더워. 아, 이번 여름 왜 이렇게 더운 거람? 야, 너희 집에 안 쓰는 선풍기 있어? 아, 우리 집에 에어컨 고장나서 너희 집에서 에어컨 바람만 좀 쐬다 가도 돼? 아니, 누나가, 아니, 에어컨이 망가져서. 약간 그런 느낌? 그런 옆집 누나 느낌? 12번입니다. 딴딴. 어때요? 뒷모습? 어때요? 아니, 엉덩이가 왜 이렇게 작아졌지? 이상하다. 이것도 나쁘진 않네. 자, 마지막 착장 갈아입어 보겠습니다. 윗옷은 요거고요. 이건 제가 방송에서 한두 번 입었었는데, 입었을 때마다 반응이 괜찮았어. 이렇게 있고요. 얘도 가운데 이거를 매듭을 지어가지고 바꾸는 건데, 그냥 이 정도로 하면 좋겠네. 이 바지를 노란 색깔 돌핀 팬츠 새로 산 거, 이걸로 갈아입어 보겠습니다. 돌핀 팬츠 위에 돌핀 팬츠 입을 수 있나? 잠깐만. 해보자.
아까와라 해볼게. 빰빠람 빰빰 아 돌핀 팬츠 위에 돌핀 팬츠를 입었더니 좀 그시기하네. 자, 돌아왔습니다. 어때요? 좀 뭐같지? 좀 아 뭐야. 피카츄. 피카츄라는 포켓몬이란다. 우와 귀엽다.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인데요? 아니 아니 피카츄가 아니고 아니 노란 색깔이 아니면 코련인데 피카츄라니. 자, 13번 패션 짜짜짜. 자, 이렇게 입고 외출은 못하겠다. 이렇게 웃기네. 자, 이런 느낌이고 돌핀 팬츠 위에 돌핀 팬츠를 입은 수련이고요. 짠짠짠 짠짠짠짠. 귀엽군. 너무 귀여운데 이 옷이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뭐라고 해야 되지? 색깔이 잘 어울리진 않는데 그냥 이 핏이 되게 잘 어울려 이 옷이. 고맙습니다. 그쵸, 여름 같죠. 계란지단인가요? 아 개빡쳐 진짜. 비키니 아니야. 이건 약간 헬로비너스가 위글위글로 활동할 때 입었던 그런 운동복이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네, 치어리더가 이런 옷을 입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아무튼 뭐 운동할 때 입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가운데 끈 풀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안타깝게도. 아유 괜찮네. 자, 이렇게 오늘 오프숄더 룩북을 해봤고요. 1번부터 13번까지 입었는데 뭐가 제일 잘 어울리나요? 이 지금 옷도 괜찮은 것 같고 아예 처음 옷도 괜찮은 것 같고. 10번이 뭐야? 10번이 무슨 옷이야? 아 고스로? 안돼 그건 안돼. 왜냐면 며칠 전에 입었어. 동탄맘 룩이래. 개웃기네. 8번? 8번이 뭐지? 내가 번호 저장해놓고 기억 안남. 난 지금 옷이 좋은데 사실. 또 나 너무 답정너인가? 아 처음 옷 아니면은 이 옷이 나은 것 같은데. 그치 처음 옷도 괜찮지. 처음 옷을 약간 좀 덜 남사스럽게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 병아리룩은 왜 안 좋아하는 거야? 너희 뭐야? 오늘의 치명 수련 짤 8번이 대체 뭔 옷이지? 수련이는 고민이 된다. 가나다라는 다음에 입고 아 가나다라 입을까? 가나다라가 좋아? 아 이 옷은 싫어? 잠깐만. 아니면은 아니 그냥 검정색 입어? 가나다라 입어? 아이유 룩이 좋다고? 나는 0번 아니면 이게 나은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잠깐만 기본 한번 봐봐. 자, 디폴트.
디폴트랑 피카츄 중에 뭐가 더 좋음? 뭐가 더 좋음? 아 진짜? 너무 약간 너무 속옷 바린 느낌인가? 잠깐만 좀 치우자. 아니 이거 괜찮아. 전혀 위험한 옷이 아님. 디폴트에 디폴트는 없나요? 그건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게 아니네요. 아 까비까비. 자. 아니 근데 결국 뭘 걸쳐도 처음 옷을 좋아하는. 자 이렇게 오늘 추모탑 룩북 해봤고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아 내가 조금만 컨디션이 더 좋았어도 좋았을 텐데 그 약간 HP가 조금 동맞은 사람 같은 그런 게 안타까웠다. 기본 상태로 못 나갈 것 같은데 밖은 못 나가지 당연히.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입는 그런 느낌이야 이 옷은. 아 텐션 좋았어? 아 정말? 아 그래? 그거 다 맞아? 오잉? 자 많다. 수고 많았어요 히딩. 아 스팀 한 권에 천 원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말랐다. 왜? 너무 남사 싫어? 그러면 우마루 방토라도? 왜? 뭐야? 나 안 보인다. 보인다. 안 보인다. 오늘 본인이 생각하기에 10점 만점에 얼마나 이쁜 눈? 나 10점. 오늘 걔 이쁜 눈. 눈 흐리니까 더 이뻐 보임. 와 10만원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고맙습니다. 저가 리액션 해보겠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어째 오늘 예쁜데? 제가 이 옷이 근데 그렇게 숭한 느낌인가요? 뭐 겉에 뭐 와이셔츠라도 하나 걸치고 올까요? 리액션은 당연히 할 수 있지 사실. 근데 난 환자가 아니라니까. 그래? 너 이렇게 춤 안 추면 다 까먹을 텐데. 아, 나 몸살 날까봐 걱정된다고?
모르겠다. 리액션을 못하면 리액션 못해서 용산하지 않을까? 내가 이래가지고 코로나 걸렸다고 말하기 싫었는데. 아, 참. 괜찮나? 난 목소리 빼고는 하나도 아프지 않아. 아, 알겠습니다. 오토바이랑 좌식 사쿠란 뭐예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나는 아프지만 리액션을 못할 정도로 아프진 않은데. 아, 정말. 아, 정말 너무 슬프네.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돈을 벌라고 나한테 리액션을 하지 말라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 정도면은 방송을 안 켰겠지. 해보겠습니다.
모습인데. 사쿨 한번 해볼게요. 절제된 그룹으로. 아니 이게 진심 모드로 추면은 너무 섹시해가지고. 아, 여러분 아시죠? 자. 거적대기 없애주세요. 안 될 때 없어도 돼. 아우 덥다. 아니 너무 근데 좀 속옷 같나? 옷은 약간 평소에 입는 거랑 비슷한 그건데. 아닌가? 아닌가? 맞나? 아, 스트레스 받아. 내 생각에 이거는 절대 막 문제가 될 옷은 아닌데. 아니, 아니야? 아, 씨. 뭐라고 한마디씩 하셔가지고. 사쿨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내 얼굴! 어디 갔어? 다시 하겠습니다. 밖에 비 많이 오나 봐. 소리가.
귀여워. 아따시 사쿠란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야, 좋다, 좋다. 와, 저 완전 건강해 보이죠? 그쵸? 아니, 아닌가? 아, 근데 오늘 얼굴 컨디션 너무 괜찮네. 만족. 비록 아프지만 얼굴은 이뻤다. 수력이 겸손하게 8점 정도 이뻐요. 야구라면 아니야 10점이야 하고 했는데 수련이 내 생각보다 뻔뻔한. 아니 그러니까 내가 10점 만점에 이쁜 게 아니라 그 전체 나를 이 1수련에서 10수련 이쁨으로 한다면 오늘은 10 정도의 이쁜 수련이 아닌가 라는 그런 말이 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님이 한 거임? 이게 뭐야? 나 뭐 했어? 어? 에? 잠만? 오잉? 아이고 오셨어요! 아 이게 뭐야? 아 너무 웃겨. 아 개웃기네. 아니 다들 가나다라를 아니 좋아하는구나. 아 개웃기네. 아 너무 웃겨서 잠깐. 아 잠깐 물 좀 가져올게. 아 너무 웃겨. 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야 하지? 쇼츠는 원래 저작권 괜찮아. 근데 긴 거는 저작권 침해 있어. 아 고맙습니다. 편집할 때 느낌? 아니 왜? 왜? 내 가나다라가 어때서? 아 진짜 어이없네.